억제한다 아나운서 뻔뻔하다 배장법사 배성재 예찬. 오늘은 월드컵을 준비하셨죠? 네, 이번 주제는 과거로 타임워프를 한다면 돌아가고 싶은 나이는 월드컵입니다. 네. 가장 돌아가고 싶은 나이가 언젠지 하나를 정해보겠습니다. 네. 6세대 30세 어디로 돌아가고 싶습니까? 제 대답은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기승전 성장판? 그렇죠. 전 정말 돈도 낼 수 있어요. 돌아갈 돈을 얼마까지 쓸 수 있습니까? 제가 대출 땡길 수 있을 만큼 다 땡겨서 낼 수 있어요. 아, 억 단위로 낼 수 있습니까? 7세 찍을 수 있으면 억 낼 수 있어요. 열려라 성장판. 네. 전재산 털을 수 있습니까? 아, 전재산은 안 돼요. 그냥 억 정도 쓰겠습니다. 네. 네. 그 성장판 돈으로 사겠어. 아, 그럼 6세에 사채빈 있는 거냐고 하신 분들. 그렇게 시작한 다음에 큰 키로 네. 꿈과 희망을 갖고 차근차근 나아가는 거죠. 금방 금방 갚을 거예요. 또 하나 나쁜 분 있네요. 더 작아진다면? 안 돼. 여기서 더 작아지기도 힘들어. 그럴 리가 없어요. 러시안 룰렛 할 겁니까? 아, 이 채팅창에 악마가 많네요. 채팅창에 더 작아지면 군대 안 갈 수 있다고 하시는 너무 악마들이 오늘 많은데? 그 나쁘네요. 네. 아, 그리고 키 커봤자 큰 키의 쭈꾸미가 된다. 키 큰 쭈꾸미가 될 뿐이다라고 하신 분 있는데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난다고 지금 공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네. 우리 작은 남자들을 응원해 주세요. 아, 마음을 바꿨어요. 저 서른 살 올리겠습니다. 왜요? 갑자기? 제가 서른부터 배텐을 시작했거든요. 예? 시간 여행 포기하겠습니다. 여섯 살로 돌아가서 배텐에서 하차해 달라고 하신 분들. 안 돼요. 네. 여기서 갑자기 딸랑딸랑이 나온다. 배텐을 확보한 서른 살로 가겠어요. 오지 마라고 하신 분. 오지 말라냐. 제발 여섯 살로 돌아가라고 하신 분 있고. 키를 포기하고 배텐에 있겠습니다. 배텐과 키 대결할 때 배텐이란 말입니까? 배텐입니다. 야, 여기서 딸랑딸랑이 나올 줄은 몰랐네요. 작은 몸으로 살아가겠어요. 키를 버리고 사회생활을 취한다. 네. 와, 이건 받아줘야죠. 네. 자, 30세 결승 진출입니다. 생각과 다르게 성장판이 이제 닫힌 30세 대 24세의 결승이 됐습니다. 아, 이게 맞나 싶네요. 보통은 10대 이하나 네. 아니면 10대 정도로 가는 게 로망인데 의외로 현실적인 24세 30세 남심저격 방송이기 때문이죠. 네. 이게 다 군대 때문이에요. 이게 다 군대 피하려고 하는 거야. 24세 밑으로는 선택지가 없어요. 네. 정말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예. 군대밖에 생각이 안 나요. 이쯤 되면 군대가 통곡의 벽이죠. 파수들의 유일한 자격증, 전역증. 네. 자, 어떻게 할까요? 시간이 없습니다. 어떤 나이를 원하십니까? 배텐이 있는 서른으로 가야죠. 배텐을 택하는 거예요? 배텐을 인생에서? 택하는 거예요. 그게 저의 백투더퓨처고요. 어바웃타임이고 슈타인즈 게이트예요. 맥심과 배텐을 하던 30세? 네. 싱글즈와 배텐을 하는 33세. 어떻습니까? 그것도 좋죠. 자, 저도 30세를 택하겠습니다.